안녕하세요. 엔잡러 리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엔잡러라는 이름으로 제 소개를 했냐면 제가 캘리그라피 작업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영상 등 요즘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잡러라고 소개하는 게 저를 표현하는 맞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서 그렇게 소개를 해봤고요. 오늘은 엔잡러가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랫동안 잘 사용해왔고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샌디스크의 익스트림 프로 포터블 SSD 그리고 샌디스크 익스트림 프로 SDXC UHS2 SD 카드입니다. 자, 이름을 제가 이제 플레임으로 불러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외장 SSD고요. 요거는 이제 카메라 같은 데다가 넣어서 쓰는 SD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하나만 해서는 이제 먹고 살기 힘든 시대잖아요. 제 주변에도 사실 본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캘리그라피 작업만 쭉 해오다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사진이나 영상 작업까지 하게 되었고 요즘은 같이 맞물려서 더 다양한 창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고 있던 캘리그라피 디자인 작업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영상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미지, 사진, 영상 이렇게 하니까 고용량의 데이터를 다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카메라를 보시면 1억 화소로 사진이 찍히는 카메라거든요. 그래서 사실 로우 파일 같은 경우에는 한 장에 200메가 정도 해요. 5장만 찍어도 이제 1기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카메라입니다. 네. 영상 같은 경우에도 한번 외주 촬영이나 유튜브 컨텐츠를 촬영을 하게 되면 기본 뭐 400기가 500기가 되거든요. 물론 이제 더 큰 작업을 하시는 감독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프로젝트당 몇 테락씩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분들한테도 사실 이 외장 하드는 참 중요한 데이터 관리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SSD를 오랫동안 사용해 왔었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이 SSD가 새로운 버전이에요. 전에 사용하던 SSD가 요거거든요. 모양은 거의 똑같죠? 이제 제가 한 2-3년 전에 구매를 하기 시작해서 처음에 500기가 구매했다가 야 너무 좋다 1테라 이제 사진들이 고용량이네 1테라 해서 지금은 이렇게 4개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사용을 해왔었고 더 전에는 이런 누구나 이제 하드디스크 같은 걸 사용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부피도 크고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 사용 안 하실 거예요. 물론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이걸 한번 경험하고 나서는 이거는 사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던 차에 저번에 현 감독님의 영상에 출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현 감독님도 이제 이 영상을 찍으시면서 저를 게스트로 초청해 주셨는데요. 그때 이제 영상에서 저의 이 샌디스크 SSD에 대한 사랑을 알고 이번에 이렇게 저에게 광고를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번 리뷰는 웨스턴 디지털 사에서 제품 지원 및 제작비를 지원받아서 제작하게 되었고요. 스펙적인 이제 가이드에 대한 전달은 받았지만 리뷰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라는 그런 가이드는 제공받지 않고 이제 순전히 제가 몇 년 동안 사용해 오던 경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사실 이렇게 제가 광고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제 주변에 창작 작업을 하시거나 뭐 영상이나 사진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많이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그분들 다 구매를 하셨습니다. 찐 유저로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거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자인적인 부분 먼저 살펴볼까요? 우선 샌디스크 익스트림 프로포터블 SSD 먼저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이번 박스 또한 크지 않은 걸 보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버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꺼내보니까 구성품은 아주 간단합니다. SSD 본체와 함께 USB-C2C 케이블과 C2A 케이블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있네요. 기존 버전에서는 C2C 케이블과 함께 앞에 USB-A로 변환시켜주는 어댑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이렇게 두 개의 케이블을 같이 넣어주셨네요. SSD 본체는 이전 버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크기가 커졌습니다. 저번이 일반적인 카드의 크기였다면 이번에는 카드보다는 약간 더 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손이 크기 때문에 제 손에는 여전히 작고 가벼운 무게인 것 같습니다. 무게는 보니까 85g 정도 되었네요. 재질 같은 경우를 보시면 앞뒷면 재질은 전 버전과 똑같은데요. 앞부분은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뒷면은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 실리콘 재질 때문이었는데요. 실리콘 재질로 인해서 바닥에 놓아도 쉽게 미끄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좋았는데 책상 같은 데 올려놔도
이 실리콘 재질 덕분에 잘 미끄러지지가 않아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렇게 뚫려있는 홈 부분인데요. 이 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 버전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고급스러운 알루미늄 재질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 부분 같은 경우에 저는 여행 중에도 빨리빨리 꺼내서 쓰기 위해서 카라비너 같은 걸 자주 걸고 가방 같은 데 걸고 다녔어요. 이 알루미늄 재질이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방열판 기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코어를 더 보호하고 열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SD카드도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영상 제작 전문가나 빠른 사진 작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SD카드인데요. 외적인 모습은 이제 기존의 SD카드와 다르지 않지만 뒷면을 보시면 이 단자가 두 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UHS-II 규격은 더 빠른 전송 속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줄의 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 V90 등급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끊김없이 4K나 8K 영상 촬영이 가능하고 최대 초당 300메가에 달하는 읽기미 쓰기 속도를 제공합니다. 이 샌디스크 익스트림 프로 포터블 SSD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1테라, 2테라 모델이 나왔고 얼마 전에 이제 4테라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4테라는 저도 부담스러워서 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이 리뷰가 끝난 뒤에 이 제품은 반납은 해야 되지만 저는 바로 이 모델을 구입할 예정이에요.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제품 다 디자인적인 부분을 살펴봤고 이제 스펙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SSD는 최대 5년 보증을 제공하기 때문에 구매 후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매력적이었습니다. 속도는 전 버전에 비교해서 USB 3.2 Gen 2x2를 지원하기 때문에 대폭 상승한 최대 초당 2000MB의 읽기미 쓰기 속도를 제공합니다. 초당 2기가면은 엄청난 속도거든요. 모든 지금 기기들에서 지원하지는 않고요. 아까 설명드린 USB 3.2 Gen 2x2를 지원하는 규격에서만 사실 이제 초당 2기가의 속도를 온전히 느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알루미늄 본체는 방열판 역할을 해서 더욱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고요. 실리콘 재질로 인해서 한 번도 떨어뜨린 적은 없지만 최대 2m 낙하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서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수 방진 등급 IP55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소나기나 뭐 먼지 같은 거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같이 이제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도 적합한 저장 장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디자인과 스펙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는 좀 제 경험들을 비추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이제 러닝 사진을 찍고 있어요. 움직임이 많은 상황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장 한 장 찍는 게 아니라 막 연사를 날려요. 한번 러닝 촬영을 나갔다 오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뭐 5-6천 장까지 찍거든요. 128기가 정도 되는 SD카드로도 부족할 때가 있어요. 만약 한 개만 가져갔을 때는 사진을 백업하고 얘는 다시 포맷하고 사진 촬영을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저는 이제 사진을 백업하고 다시 SD카드를 포맷한 후에 다시 사진 촬영을 할 수 있었는데요. 구석에 바로 앉아가지고 맥북 펼쳐가지고 바로 옮기고 다시 작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샌디스크 익스트림 프로 SD카드 또한 빠른 속도를 제공하거든요. 최대 읽기 및 쓰기 속도가 초당 300MB를 제공하기 때문에 거의 뭐 고속연사를 촬영해도 블랙아웃 없이 촬영할 수 있었고요. 이게 고속연사를 촬영하다 보면은 다시 촬영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시간이 좀 걸려요. 그 시간도 되게 짧아졌기 때문에 좀 더 원활한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다이나믹한 촬영을 많이 하는 저에게는 요 두 가지 제품이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 경험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촬영에 사용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영상에서의 활용인데요.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제 유튜브 컨텐츠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상 외주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진에 비해 훨씬 큰 데이터를 달아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보통 외부에서 촬영 시 외장 레코더에 SSD에 저장했을 때 4K 촬영 기준 최대 2시간 정도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장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생기곤 합니다. 또 강의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길기 때문에 촬영 시간도 자연스럽게 길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럴 때 빠르게 SSD에 촬영본을 백업하고 다시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야외로 나가 사진과 영상 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외부에서 촬영 후 데이터들을 노트북과 SSD를 이용하여 바로 백업하고 근처 카페 같은 곳에서 간단한 편집을 통해 SNS에 올리는 작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작업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루는 데이터들이 고화질의 영상과 사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운 편들인데요. 고성능의 컴퓨터에서도 힘든 작업들이지만 데이터들을 컴퓨터로 옮기지 않고도 샌디스크 SSD에 저장하고 SSD 자체 내에서 사진 편집, 영상 편집과 렌더링까지 문제없이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영상을 정리를 하자면 이 샌디스크 익스트림 프로 포터블 SSD 그리고 샌디스크 익스트림 프로 SD 카드 같은 경우에는 고용량의 데이터들을 다루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나 외부 작업을 많이 하시거나 휴대성을 중시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이고요. 그런 분들이 쓰시면 아주 만족하면서 쓰실 제품들입니다. 이 SD 카드 같은 경우에는 4K는 기본이고 6K, 8K까지 고화질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사실 이 정도 UHS-II 규격 정도 되는 SD 카드를 무조건 써줘야 되고, 안 그러면 이제 영상 촬영하다가 기록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필수라고 볼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SSD 같은 경우에는 안정된 데이터 유지, 빠른 전송 속도, 뭐 높은 휴대성 때문이라도 저는 이제 한 10만원 정도 더 주고 이 SSD를 구매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제품, 제가 써보고 정말 만족했던 제품들, 좋은 제품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